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룡이나 포유동물과 같은 화석들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하고 자연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임종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공룡화석이나 공룡발작화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는 이미 교과서에도 공룡화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령이 어릴수록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리완이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이에요? 네. 그러면 2학년이면 학교에서 공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럼 혹시 좋아하는 공룡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멋있어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다는 거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공룡의 흔적이 있어요. 공룡의 뼈, 알, 그리고 많은 발자국들,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피부 흔적까지도, 눌린 자국까지도 발견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쪽이 경상남도, 이쪽이 전라남도. 이 지역에서 자그마치 100곳이 넘는 곳에서 공룡 발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네. 그리고 이곳에서는 공룡의 뼈도 발견이 됐는데, 이게 바로 실제 공룡 뼈예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우리 가족 여행을 갈 때 한번 이런 남해안 지역이나 공룡 박물관을 가게 되면 많은 공룡 화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보고 싶죠? 네. 그래서 우리 리안 친구도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현장에 있는 이런 발자국 화석들, 뼈 화석들을 같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몇 학년인가요? 고등학생이요. 화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석은 이제 공룡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석의 종류는 또 어떤 화석들이 있을까요? 발자국 같은 것도 있을 네. 것 같고 공룡 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룡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뼈, 이빨 화석이 있고요. 또 이제 흔적 화석이라고 있어요. 이 흔적 화석 안에는 공룡의 발자국, 공룡의 알화석, 그리고 공룡의 피부의 흔적까지도 포함되거든요. 흔적 화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뼈나 이빨은 이 공룡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이빨과 톱니 모양처럼 생긴 이빨 표면을 보게 되면 이 공룡이 육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초식 공룡의 이빨은 육식 공룡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생겨서 굉장히 크기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여러 가지 행동학적인 특징을 알려주는 흔적 화석을 통해서는 이 공룡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흔적 화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흔적 화석들이 어디서 발견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또? 경상.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진주나 고성, 사천, 남해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해남을 중심으로 여수, 그리고 화순, 보성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공룡의 발자국과 알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룡 뼈화석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저 공룡이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이 공룡은 2003년 5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전라남도 지역의 보성군에서 발견이 됐는데,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뼈화석을 암석에 박혀있는 것을 열심히 표본 정리를 하고 이제 분석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최초의 신종 공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공룡이나 뼈나 이렇게 뭔가가 발견이 되면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공룡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공룡 이름 자체가 코리아노사우루스가 됐어요. 계속해서 공룡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자연유산인 공룡뼈화석이나 발자국화석을 연구한다면 아주 소중한 발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도 공룡의 흔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네. 화순 쪽이랑 네. 울 쪽은 쪽에 네.서 한번 그 화석 산지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발자국 화석을 직접 본 적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직접 보진 않고 네. 화석 산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룡이 이제 화석으로 남잖아요. 네.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자국 화석도 있고 뼈 화석도 있고 이제 뼈도 많아야 되는데 네. 주로 우리는 좀 발자국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왜 이 알이나 뼈보다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발자국 밟고 바로 이렇게 위에 토양이 지질층이 쌓인 건가요? 굉장히 아주 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생대 백악기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의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거의 바다처럼 보일 수 있는 거대한 호숫가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호숫가는 공룡들에게 먹을 물도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식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물 자원들이 풍부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해변가나 호숫가 가시면 발자국 남기는 거와 똑같이 공룡들도 그 호숫가 인근에 왔다가 발자국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발자국들이 흠뻑 들어간 곳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물기가 빠지고 건조하게 되면 그곳에 다른 또 퇴적물들이 와서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암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각변동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또 나중에 일어난 화산 폭발이나 이런 열변성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의해서 도자기가 구워지듯이 그 상태가 이제 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자국 화석을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가서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발자국 화석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 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발하려고 공사하다가 땅을 파다가 발견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공룡 화석도 약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를 깎거나 아니면 건설을 할 때 땅을 파게 되잖아요. 공룡 발자국들이 묻혀 있는 곳을 공사가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지층이 융기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서 깎여나가게 됩니다. 이걸 자연침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침식작용을 통해서 발자국을 덮고 있던 지층들이 뜯겨나가면 발자국이 노출되게 되겠죠. 세 번째로 발견되는 경우는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해수욕이나 여행이나 놀러 갔을 때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발견하면 그 화석은 네. 어떻게 그 일반인들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 현장에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국가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국가에서 그 지역을 중요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고 또 그 지역을 잘 연구하고 잘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연산으로 지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주신 거죠. 꼭 연락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룡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예. 또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한번 공룡 책 같은 거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뭐 주야기 공원, 아, 영화, 용가리 이런 영화 본 적도 있고요. 아, 영화와 예.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해보셨네요. 고성 엑스포, 다녀오셨습니까? 아,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뭐 보통 평균 이상의 기본 정보나 지식은 다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럼 혹시 그 공룡 발자국 가지고 예. 종류 구별하실 수 있나요? 초식 공룡, 육식 공룡?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면 제가 네. 딱 1초 만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육식 공룡이라고 이제 수강류 공룡인데요. 네.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톱이 좀 날카롭고 굉장히 빨리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렵한 형태의 뾰족한 형태의 발자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약간 끝이 뭉뚝합니다. 이제 초식 공룡 중에 조각류 공룡에 해당하는데 이 공룡들은 육식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발톱 끝이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각류 발자국인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끼리 발가락 5개가 찍혀서 동그랗게 찍히는 것처럼 용각류 공룡은 이렇게
발가락에 다섯 개 형태가 나오고요. 둥근 형태를 띕니다. 그리고 앞발, 뒷발에서 뒷발이 훨씬 더 크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시게 되면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발자국 구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많은 발자국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발자국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손에는 지문이 있습니다. 뭔가 형태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룡에게도 지문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발자국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상남도 진주 정촌이라는 곳에서 참새 정도의 크기의 수강류 공룡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수강류 공룡의 발자국 안에서 패턴이 어떤 형태였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 공룡에 지문이 있다는 걸 놀랐는데, 네.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그 매체에서나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진주 정촌에서 발견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발자국 크기도 2.4cm에 불과할 정도 굉장히 작은데, 그 안에 굉장히 촘촘하게 일정한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찍힌 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발견을 통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 공룡 발자국 보존 상태가 이렇게 좋으니까 표면에 있는 패턴도 같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돼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예, 예.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보존해야 하든 굉장히 탁월한 가치가 있는 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지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 네,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우리나라 전체 그 전체는 아니고요. 경상남도 고성군,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 여수, 화순, 보성,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을 묶어서 대한민국의 중생대 백악기 공룡 해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후보군에 올라가 있고요. 최근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발자국 화석이 많은 진주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좀 더 추가하고 좀 더 많이 정리를 한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 쪽에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이 있나요? 발자국으로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 공룡 뼈로는 있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 화석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유산으로서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요, 관광, 교육, 그리고 과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특출하고 탁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연구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아주 자연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에 꼭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고요. 또 앞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지원과 성원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선생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한번 직접 방문하신다면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손자랑 손잡고 한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그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공룡 발자국은 바로 보물 창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에서 최초, 최대, 이렇게 많은 최초, 최고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화석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보물 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